넬리 플러스 365의 BJ입니다. 플러스 소리가 갑자기 안 나네요. 어떡한가요?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네, 플러스 소리 갑자기 안 나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. 어떡하지? 입술 모양이 너무 좁아져도 소리가 안 나고요. 너무 힘이 없어서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날까요? 자,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플러스소리가 갑자기 잘날 겁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아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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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네, 이것을요, 아르르 하면서 음정을 붙여서 하시는 거예요. 뭐 10초, 20초 동안 그냥 막 노는 거예요. 아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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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인디언들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? TV에서 보면, 영화에서 보면 이러면서 바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. 혀를 풀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. 두 번째는 입술을. 입술을 풀어주는데, 입술을 풀어주는 거에서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 음정을 높입니다. 이렇게 해요.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힘을 줘서 하면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좀 힘을 좀 빼고 하십시오.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음역 때까지 잘 되게끔 연습하시는 거예요. 고음역 때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입술에 힘을 줘버리면 이게 잘 되겠어요? 잘안 되겠죠. 자, 오늘 첫 번째, 아르르 혀 굴리기. 두 번째, 입술을 풀면서 소리를 내기. 예, 립 트릴이라고도 하는 이걸 가지고 내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라. 네,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.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지? 싶은 정도로 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